반짝이는 너의 보석이 아름다운 빛으로 피어나 온 세상 꿈을 가득히 담아 내일을 함께 약속해 그때까지 일단 모습을 숨겨야겠어 기대되는군요 와 끝났다 성화야 오늘도 수학 공부할 거지? 응 나도 할래 아리나 너도 수학 공부? 아 안 해 어 그래 성화가 물어보니 나도 모르게 차라리 우리 공부방을 만들어서 공부하면 어떨까? 그럼 우리 집에 가서 할래? 가깝기도 하고 와, 좋아 도훈이 너도 괜찮지? 어... 성한의 집? 어? 어? 뭐? 도훈이가 최성화의 집으로 간다고? 그럼 어서 가자 집까지 따라가다니 우리 집에 수학 문제집 엄청 많아 대체 몇 권을 산 거야? 이건 절대 몰래 뒤따라가는 게 아니야 난 단지 도훈이가 걱정되는 거라고 여기가 우리 집이야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친구들도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렴 제 방에서 공부할 거예요 어머나 그래? 간식 만들어야겠네 성화의 방 너희 집 오랜만이다 편하게 앉아 나도 하루 종일 가방에 있었더니 답답해 더 이상 못 참겠다 뭐? 이 고양이는 그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고양이가 어떻게 성화 가방에서 나오는 거야? 사실대로 설명할 수는 없잖아 네로가 나타나서 내가 보석 요정이 된 건데 주인도 찾을 수 없고 나를 따라와서 키우게 됐어 이름은 네로야 그랬구나 잘됐다 요즘 고양이 옷 만든 것을 가방에 넣고 다녔는데 어서 네로에게 입혀봐야지 잡았다! 제멋대로 돌더니 고소하다 이야! 너무 귀여워 어디 사진을 찍어볼까? 많이 찍어 어? 도망간다! 네로! 어디 가려고? 얘들아, 간식 먹으렴 요즘 고양이 소리가 난다 싶더니 네로를 엄마한테 들켰다 어머나, 귀여워라 옷도 입혔네? 네, 제가 만들었어요 은비가 옷을 아주 잘 만들었구나 아유, 귀여워 엄마가 네로를 좋아하네 다행이다 와, 쿠키다 잘 먹겠습니다 딱딱딱해 역시 어머나 너무 오래 구웠나 보다 따로 사놓은 과자가 있으니 가져올게 네 우리는 이제 공부하자 나는 어제 풀던 문제집이 있어서 풀고 있을게 그래 성화 너는 문제집 산 거 줘봐 응 드디어 시작되려는 수학 공부 그럼 다 같이 수학 공부를 하러 가볼까요? 다음화를 기대해 주세요